태블릿 맞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화면 크기를 14.6인치로 키운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전작인 S7 플러스도 12.4인치로 큰 화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라는 라인업이 새로 등장하면서 화면 크기가 15인치에 가까워질 정도로 어마어마해진 것이죠. 언박싱 이후 이 울트라와 사랑스럽게 데이트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데이트 만족도는 별 5개에 가까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졌지만 두께는 12.4인치인 전작보다 0.2mm 감소하여 무려 5.5mm에 불과한데요. 두께가 얇으면서 크기가 거대, 무게가 분산되는 덕분인지 약 730g에 달하는 무게임에도 575g의 S7 플러스보다 오히려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후면 카메라와 함께 유광으로 강조된 후면 디자인이나 버튼이나 스피커의 위치, 하단 포고핀의 배열 등 디자인은 큰 변화 없이 전작을 계승했는데요. 좌우에 있는 스티치 라인이 이번 울트라에서는 더 연하게 변화하여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화면 크기가 커진 점이지만 화면 크기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베젤이 더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베젤 두께가 얇아져 그만큼 화면을 손으로 잡기 불편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거대한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고 오랜 시간 사용하기보다는 스탠드에 거치하거나 커버 케이스를 이용해서 스탠드하는 시간이 더 많을 테기에 그리 아쉽진 않았습니다. 전면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서 오히려 화면 몰입도가 더 높아진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화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스크롤을 올리거나 화면을 터치할 때 오작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언더 디스플레이 광학식 지문 인식은 전작에 비해서는 인식률이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S7 플러스에서는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등록해서 인식률을 높였어야 했는데 이번 울트라는 한 번만 등록해도 인식이 꽤 잘 되었고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전까지의 갤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아니 감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상단 노치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카메라 모듈의 크기까지 줄일 수 없는 탓이 제일 크겠지만 노치는 아무리 봐도 거슬리긴 합니다. 베젤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거나 태블릿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도 괜찮으니 노치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으로 들어와 보시면 노치를 가릴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는 있긴 한데요. 앱에 따라서 일일이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모든 화면에서 한 번에 노치를 가려버린 설정도 있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버닝 현상을 우려해서 그 기능은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노치를 가리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화면이 큰 편이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작아져도 아쉬운 점이 없기는 합니다.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아주 비싼 휴대용 모니터인 것 같지만 이번 S8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명 녹조라떼라 불렸던 S7 플러스, 그러니까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며 본래 색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면이 초록빛으로 표현되는 점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낮은 화면 밝기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번 탭 S8 울트라는 어떠할까요? 화면 밝기를 가장 어둡게 하고 넷플릭스 영상을 재생해봐도 S7 플러스와는 전혀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본래 색감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 녹조 현상 또한 전혀 없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웨이브 등에서는 전체 화면에서 화면이 꽉 차게 보이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에는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에도 레터박스가 생기는 기현상이 발생하긴 했지만 설정에서 노치를 가리는 옵션을 사용하니 좌우 레터박스가 줄어들고 이전보다는 화면이 꽉 차게 변화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최대 화면 밝기는 437니트 정도로 측정값만으로는 전작과 큰 차이는 없는데 나란히 놓고 보면 S7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화면이 밝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픽셀을 더 촘촘하게 배열한 것인지 글자가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이번 울트라에도 라미네이팅 처리가 따로 되지는 않은 듯해서 빛반사는 조금 있는 편인데요. 화면에 반사되는 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기 싫은 분들은 화질 저하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저반사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화면이 거대해진 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거치대와는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거대해진 화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진 점은 분명 장점이었는데요. 창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삼성의 덱스 모드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화면 분할 기능만을 이용해서 태블릿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윈도우를 탑재한 PC와 연결해서 보조 모니터로 사용 가능한 세컨드 스크린 기능은 꽤 쓸만했습니다. 제가 몇 번 리뷰해드렸던 휴대용 모니터는 단순히 보조 모니터 역할만 가능했지만 울트라는 보조 모니터 역할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태블릿이 되기도 하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울트라를 이용해서 PS 리모트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요. 가성비 휴대용 모니터에 비해서는 책 표현력이나 디스플레이 품질이 훨씬 우수해서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데도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화면 크기가 너무 커서 컨트롤이 불편하시다면 세로로 세워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모드로 플레이하더라도 화면 크기가 워낙 커서 웬만한 태블릿만한 화면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임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스냅드래곤 8 1세대 성능과 발열은 어떠할까요? 빅벤치 5 벤치마킹 점수상으로는 전작인 S7 플러스보다 30% 이상 좋아진 성능을 기록했고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의 경우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고성능 게임인 원신을 즐기더라도 낑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줬고 약 30분간 가장 높은 그래픽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30도를 넘지 않는 발열을 보여줬습니다. 15분간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4번 연속 진행해봐도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발열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발생하더라도 금방 온도가 떨어져 발열을 굉장히 잘 잡은 느낌입니다. 왼쪽 상단의 발열이 집중되는 편이라 양손으로 잡고 게임을 해도 뜨거움을 느끼긴 어려울 듯하고 S7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하단 포고핀 부근에 발열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지만 화면이 워낙 커서 포고핀 부근의 발열까지 느끼기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성능을 30% 높였음에도 발열을 잘 잡은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아닌 안드로이드 태블릿계에서는 사실상 갤럭시 탭이 끝판왕일 수밖에 없고 달리 선택권도 없으니까요. 아이패드 성능은 워낙 넘사벽이라 성능 가지고 아이패드에 비빌 수는 없지만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에 비빌 수 있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이패드 탭이 영상을 시청하기 좋은 화면 비율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S펜의 필기감입니다. 애플 펜슬도 좋기는 하지만 펜촉이 딱딱하고 S펜에 비해서는 끝이 뭉툭한 편이라 필기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실리콘 펜촉을 씌우거나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하더라도 필기감이 많이 개선되는 편은 아닙니다. 이번 S8 울트라의 S펜은 레이턴시를 2.8ms로 더 줄여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만족스러운데요. 전작인 S7 플러스의 레이턴시가 5.6ms였고 이 레이턴시도 굉장히 짧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S8 울트라의 S펜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커진 화면 덕분에 필기하는 맛도 제법 있고요. 화면을 반으로 분할해서 한쪽의 인강을 재생하면서 필기하더라도 공간 제한이 적었습니다. 레노버 P11 프로나 샤오미 패드 5와 같은 가성비 태블릿도 펜은 사용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필기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전히 갤럭시 탭을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기하기 좋은 보호 필름을 찾는 리뷰를 다시 진행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울트라에도 AKG가 튜닝한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요. S7 플러스부터 스피커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편인데 이번 S8 울트라의 스피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화가 명료하게, 더 또렷하게 잘 들리는 느낌이랄까요? 배터리는 11,200,
1000mAh 용량이 사용되었는데요. 화면 크기가 커진 것에 비례해서는 전작보다는 용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 효율이 좋은 덕분인지 화면이 작은 전작보다 오히려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4K 화질의 유튜브 영상은 최대 화면 밝기로 연속으로 재생했을 때 무려 8시간 20분의 배터리 타임을 기록했다는 점은 놀라웠는데요. 커다란 화면 크기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배터리 효율이 좋음을 알 수 있죠. 발열도 작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에서 전작보다 큰 개선이 있었기에 이번 S7 울트라는 한 번쯤은 영끌에서 구매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격이면 아이패드 프로 사겠다 라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익숙한 분들은 중국산 태블릿이 아니고서는 달리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S펜의 성능 또한 개선되었고 큰 화면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성도 분명 이점이 될 것입니다. 가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오늘은 거대한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리뷰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울트라와 관련한 리뷰를 쭉 진행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